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요 바로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산란목의 산란한 우리 왕사슴벌레 유충을 채취를 할 것이고요. 아,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친구들은 바로 극태 왕사슴벌레 제가 120만원 주고 샀던 그 친구가 지금 산란을 해 놓았어요. 자, 이렇게 터널도 뚫어 놓고 다 해놨어요. 자, 이 친구 우선은 산란 해체를 해봐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우선 나오면 개이득이죠. 왜냐면 보통 5만원씩의 분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소중하게 채취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홍나리 사슴벌레 사육장인데 여기 안에 분명한 건 알이나 애벌레들이 있을 겁니다. 자, 세팅을 해놓은 지 꽤 됐고 예전에 애벌레를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이거를 싹 뒤집어 까면은 애벌레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다리 애벌레, 홍다리 사슴벌레 애벌레죠. 아, 처음으로는 바로 이 극태 왕사슴벌레 산란목을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암컷이 두 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산란목이 완전 박살이 났어요. 자, 제발 나와라, 제발. 나오면은 분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사육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되게 독특한 거는 극태왕사슴벌레는 산란 흔적은 굉장히 많은데 알이나 애벌레들이 발견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우선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없는. 자, 오! 잠깐만, 여기 구멍이 뭐가 큰 게 있어요. 저 여기 구멍이 여기 큰 게 뭔가 하나 있는데, 아, 그냥 구멍이네. 아따, 놀랐구만. 산란목 구멍이었어, 어떡해. 자, 그래도 산란목을 차근차근 부시다 보면 희망이 있을 겁니다. 어? 여기 뭔가 시큰이 있던 흔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 시큰이 있던 흔적이 있어요? 오, 그냥 시큰인가? 어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터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애들이, 암컷들이 장난친 거일 수도 있는데 보통 산란할 때 보통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나무 결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와, 여기 알방이 있어. 어, 여기 알 있다. 오! 자, 여러분들, 여기 알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 야, 개이득. 자, 알들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진짜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알이 들어있던 방입니다. 바로 알방이죠, 바로. 자, 그래도, 자, 스타트 좋아요. 지금 알을 낳았다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애벌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산란 시즌이잖아요. 오, 여기 또 있다. 이야. 자, 이 친구는 좀 예쁘게 알 낳아놨네요. 자, 이것도 오, 이런 식으로 부스러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벌레들이 태어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부스러기를 이렇게 엄마가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사진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확정인데 알 상태가 워낙 좋아가지고 와, 부화할 것 같아요. 와, 하나 더 찾았죠. 하나 더 찾았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왕사슴벌레가 진짜 귀하잖아요. 요즘에 채집하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귀한데 이렇게 극태 왕사슴벌레 또 더 귀한 친구가 알을 낳아주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크, 작년에 진짜 산란을 너무 못 받아서 약간 상실감이 있었거든요. 약간 기대를 하고 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게끔 많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애벌레가 나와주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 여기도 알방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기 동그란 게 있죠? 이게 알방이었던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집중해서 빠르게 해볼게요. 이야, 여기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알 또 나왔어요. 브라보입니다. 브라보. 지금 여기 일령 애벌레가 나와주었거든요. 제가 여기가 시큰이 있어서 시큰을 따라 쪼로로로 오다 보니까 여기 일령 애벌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자, 나이스. 자, 해서 한 마리 추가했어요. 여기도 알이 하나가 또 나와주었습니다. 저, 오, 꽤 작년에 보면은 보통 이제 성숙을 보통 못한 친구들은 알들이 녹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겨울 동면을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와 유정난 알방에 알들이 꽉꽉 차 있는 모습이에요. 크, 여기 하나 또 나와 주었죠. 와, 자, 여기 하나 또 나와 주었죠. 여기 정중앙에. 자, 카메라 끄니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오, 여기 일령 유충이다. 키자마자 또 이렇게 일령을.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한 마리가 더 나왔습니다. 자, 이 친구는 부화한 지 별로 안 됐네요. 크. 와, 근데 확실히 와, 극태 왕사슴벌레 이제 애벌레다 보니까 일령 태어나도 엄청 크네요. 와, 와, 이게 극태 왕사슴벌레 유충이다 보니까 일령 애벌레인데도 머리 크기가 엄청 큽니다. 보통 극태 왕사슴벌레나 이제 대형급들은 두각의 크기에 따라서 사슴벌레 유충이 이제 성충이 됐을 때 폭이 크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하... 점검입니다. 지금 알이 둘, 넷, 여섯 개, 일령 애벌레가 두 마리, 바로 여덟 마리 갯대에 있는데 지금 사실 좀 더 부시면은 한 몇 마리 정도 한 네다섯 마리 더 나올 것 같은데 우선은 너무 길어지니까요 제가 조용하게 한번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홍다리 사슴벌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1의 거짓도 없이 제가 방금 얘기하자마자 바로 1초 만에 이거를 바로 뜯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은 알 껍질이랑 일령 애벌레 바로 나왔습니다. 와, 이게 바로 클라스 아닙니까? 이게 왼쪽에 바로 태어난 친구,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알 껍질과 산란목을 조금 갉아먹어서 살이 찐 애벌레. 차이 엄청 많이 나죠? 헐, 이럴 수가. 또 영상을 끄자마자 알을 또 땅에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와, 잘못했었으면 또 이게 알이 터졌거나 그랬을 수 있겠네요. 와, 꽤 많네요. 꼭 화면을 끄자마자 또 알이 하나 더 나와주네요. 이거는 거의 독일전에서 바로 독일전에서 바로 이제 한 골 넣고 나서 손흥민 선수께서 또 마지막에 분노의 질주에서 한 골 더 넣은 약간 그런 느낌?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 와, 이거는 진짜 잘 봐야 되는데 안에 유충이 있는 게 보일 정도예요. 자, 지금 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와, 기분 좋습니다. 오, 잘 보면은 U자 모양으로 보이시죠 여러분? U자 모양으로. 크으. 초천 박살을 냈습니다. 자, 지금 알 같은 경우에는 일령 애벌레는 지금 한 마리가 파고 들어가서 총 3마리였고 그 다음에 알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2마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이런 산란목 부스레기에서 또 애벌레나 알이 또 찾지 못한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뒀다가 한 두 달, 한 달 뒤쯤에 한번 찾아보시면 꼭 한두 마리, 많으면 세네 마리까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모아두고 홍다리 산란 세팅 바로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바로 꿀잼 아니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산란 묵은 약간 지루한 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하나하나 채취를 해야 되는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바로 그냥 뒤집어 까면 되는데 이제 어머니들에게 이제 등짝 스매시 맞기 딱 좋죠. 바로 신문지 깔고 하다가 톱밥 왜 이렇게 많이 흘려, 톱밥 잘 찌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혼을 내는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바로 홍다리 사슴벌레 유충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뒤집어서 몇 마리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오, 야 벌써 보인다. 오, 오, 대박. 이야, 탈탈 털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시면은. 와, 이게 다 홍다리예요. 홍다리, 홍다리 사슴벌레 유충들입니다. 자, 이 톱밥은 바로 제가 개발한 바로 드러그 믹스인데, 와우. 자, 오 많이 나와요 진짜. 어? 뭐지? 어디 갔니? 어, 말하자마자 안 나오는 클라스. 자,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마리 나왔네. 어?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자, 친구들 어디 갔니? 이 친구들은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길러서 이제 내년에 번데기 방 짓는 거 좀 관찰 좀 해야겠어요. 홍다리 사슴벌레를 제가 47mm까지 톱밥으로 뽑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47mm면 대형급에 속하거든요. 자, 굉장히 뿌듯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올해 농사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지어서 내년 봄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재미로 보통 하잖아요. 올해 여름에 많이 여러분들이 수확하셔가지고. 오오, 대박 대박 대박. 자,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추가. 자, 여러분들도 보통 길러서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성충으로 만들면 약간 뿌듯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뿌듯하지 않나요? 막 애벌레, 우선 산란,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우선 굉장히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안에도 쓰레기가 막 젤리 껍데기랑 막 섞여 있는데, 자, 가볍게 무시하고.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성장을 다 하진 않아서 다시 합사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한 달 정도는 더 해도 되겠는데요. 톱밥도 아직 새 거고 거의. 그러니까 새 거라는 말은 더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영양분이 아직 많은 톱밥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나왔죠? 자, 지금 대략적으로 13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애벌레를 잘 보면은 홍다리 사슴벌레 애벌레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채집을 하면 좀 참고 좀 하세요. 오, 야,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홍다리 사슴벌레 유충. 아, 이제 사실 볼 건 다 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팁을 드리겠습니다. 홍다리 사슴벌레는요 이제 약간 고산종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실 때 온도가 너무 높아 버리면은 산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홍다리 사슴벌레 산란 세팅은 보통 온도를 한 24도에서 26도 사이로 맞추거나 좀 더 낮게 해주면 좀 더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홍다리 사슴벌레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보통 3월 달부터 산란 세팅을 해놓으면 한 5월 달에 산란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고요. 자연에서 만약에 홍다리 사슴벌레 암컷을 7월 달쯤에 채집을 하였다 하면요, 아이스팩 아니면 얼음을 페트병에서 얼린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더 이상 나오진 않는 모습이고, 더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요. 오! 되게 독특하게 극태왕사슴벌레 13마리 나왔고, 그 다음에 홍다리 사슴벌레도 13마리 나온. 오, 이 공통점. 대득이네요. 자,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치우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멘트 짓고,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그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는 사역 되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